우리나라 삼국지. 제75부 유비무환. 서력 607년 영양태왕 18년. 좌현왕의 군대가 너무도 쉽게 패하자 돌궐에 칸 계미는 고구려의 막강한 전력을 두려워하게 됐다. 그래서 고구려와 싸우기보다는 우호관계를 맺는 쪽을 택했다. 계민이 화평을 청해오자 영양태왕은 을지문덕을 사신으로 보내 돌궐의 내정을 살피고 그들의 길을 꺾어놓게 했다. 태왕으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은 을지문덕이 칸의 장막에 당도하자 계민이 몸소 나와 그를 맞이했다. 을지문덕은 정중히 예를 차리기는 했지만 얼굴 표정은 싸늘하게 이를 데 없었다. 먼 길 오느라 고생 많았어. 내 장군의 명성은 익히 듣고 있었어. 계민은 애써 고구려 사신의 비율을 맞추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을지문덕은 여전히 냉담한 태도를 유지했다. 계민은 쩔쩔매며 변명을 늘어놓았다. 일부 부족장들이 나의 뜻을 곡해해서 생긴 어처구니없는 사건이었어. 그 일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미안하게 생각하오. 내가 이 자리에서 명백히 밝히겠는데 우리는 결코 고구려와 싸울 뜻이 없어. 계민이 이처럼 저자세로 나오자 을지문덕도 낯을 펴고 어조를 부드럽게 했다. 우리 고구려도 돌궐과 싸우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돌궐이 다시는 우리의 땅을 침범하지 않겠다는 약점은 한다면은 두 나라 사이에 불미스러운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내 당장 약조하리다. 그러니 고구려로 돌아가거든 태왕 폐하께 말씀 좀 잘해 주시구려. 을지문덕은 이 정도에서 계민의 마음을 풀어줘야겠다고 생각했다. 더 다그치다가 자칫 계민이 모욕감을 느끼기라도 한다면 두 나라 관계가 다시 적대시하는 지경에 이를 수도 있었다. 수나라와의 전쟁이 언제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돌궐을 끌어안는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했다. 을지문덕은 적당히 계민의 길을 꺾어놓는 선에서 그와 타협을 보았다. 좋습니다. 이번 협정이 앞으로 양국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리하여 돌궐과 고구려는 상호 불가침을 포함한 우호 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를 했다. 계민은 고구려와 관계를 정리하고 나니 여유를 찾았는지 시종을 불러 연회를 준비하라 명했다. 연회가 며칠 동안 이어졌다. 을지문덕은 돌궐의 내정을 살피는 임무를 띠고 있었기에 그들과 어울려 연회를 즐겼다. 을지문덕은 계민과 술잔을 기울이고 담소를 나누면서 돌궐의 내부 사정을 조금씩 조금씩 해나갔다. 하지만 계민도 노련한 인물인지라 쉽게 속을 내보이지 않았다. 이처럼 두 사람이 힘겨루기를 하는 가운데 어느덧 시간이 흘러 을지문덕이 계민의 장막을 찾은 지 나흘째 되는 날이었다. 을지문덕이 계민과 천하 대세에 대해서 논하고 있을 때 갑자기 시종이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뛰어들어오더니 다급하게 아뢰었다. 수직께서 당도했습니다. 계민이 놀라서 벌떡 일어났다. 아니, 기별도 없이 어쩐 일이란 말이냐? 돌궐은 수나라와 동맹을 맺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앙숙인 고구려 사신과 함께 있는 모습을 수주에게 들켜서 좋을 것이 없었다. 계민은 을지문덕을 보며 말했다. 장군은 아무래도 이것을 피하시는 것이 좋겠소.
수주를 만나봐야 그대의 신상에 이로울 게 없지 않겠소? 진작부터 수주 양광을 만나보고 싶었는데 잘 되었습니다. 저를 그에게 소개해 주십시오. 개미의 초조한 모습과는 달리 을지문덕은 여유가 있었다. 개미는 난처했지만 을지문덕의 뜻을 꺾을 수 없어 그대로 장막 안에서 기다리게 했다. 개민이 장막 밖으로 나가 수양제를 데리고 들어올 때까지 짧은 시간이었지만은 을지문덕에게는 참으로 길게 느껴졌다. 양광과의 만남이 이처럼 갑자기 이루어지리라고는 미처 예상치 못했던 일이었다. 반 시간쯤 지났을 때 개민이 양광과 함께 안으로 들어왔다. 양광의 뒤로 수행한 대신들이 줄줄이 모습을 드러냈다. 모두 수나라에서 한가닥하는 인물들이었다. 개미는 양광에게 손님에 대한 예를 취하여 상석을 권했다. 그 옆에 개민이 앉고 양국의 신하들이 좌우에 도열을 했다. 을지문덕은 돌궐 대신들 틈에 섰다. 짐은 그대가 고구려와의 싸움에서 패했던 말을 듣고 위로도 할 겸 이렇게 찾아왔소. 양광은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 운을 떼었다. 뭐 대단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국경에서 작은 분쟁이 있었을 뿐입니다. 개미는 말하면서 을지문덕의 눈치를 힐끔힐끔 보았다. 을지문덕은 매서운 눈길로 양광을 노려보고 있었다. 우리나라 역시 고구려로 인해 많은 피해를 보았소. 동쪽에 고구려가 도사리고 있는 한 우리의 국경은 한시도 편할 날이 없을 것이오. 그러니 이번 기회에 서로 힘을 합쳐 고구려를 정벌해서 앞날에 근심을 더는 것이 어떻겠소? 양광은 부드럽게 말했지만 그의 눈빛은 오싹할 정도로 차가웠다. 만일 그의 말을 듣지 않으면 돌궐을 먼저 칠 수 있다는 무언의 협박과 다름이 없었다. 개미는 두 마리 호랑이 사이에 놓인 사슴처럼 어느 쪽을 택할지 몰라 안절부절이었다. 그때였다. 돌궐 사신들 사이에 서 있던 을지문덕이 앞으로 나서며 양광을 보고 소리쳤다. 말로는 화평을 주장하면서 뒤에서 흉계를 꾸미고 있으니 어찌 이를 올바르다고 할 수 있겠는가? 좌중의 시선이 일제히 을지문덕에게 향했다. 개미는 눈이 휘둥그레지고 얼굴빛이 사색이 되어 금방 숨이 넘어갈 듯했다. 그런데 양광은 오히려 흥미롭다는 듯이 그 당돌한 청년을 쳐다보았다. 이때 수나라의 황문시랑 백우가 나서서 을지문덕을 꾸짖었다. 너는 누군데 건방지게 군주의 대화에 끼어드느냐? 을지문덕은 당당하게 대답했다. 나는 고구려 북부 역사인 을지문덕이라고 하오. 고구려의 관리란 말에 양광의 인상이 일그러졌다. 그는 신란의 눈길로 개민을 쳐다보았다. 개민은 무척이나 당황했는지 애써 눈길을 피하며 헛기침을 했다. 양광은 을지문덕의 당당한 기상이 마음에 들었다. 돌궐의 칸인 개민마저 쩔쩔매는 자신에게 당당하게 대항하는 고구려 사신이 궁금해졌다. 사해 망국이 서로 화평을 도모하고 어려울 때 돕는 것은 아름다운 덕이라 할 수 있다. 짐도 고구려와 돌궐이 사이좋게 지낼 수 있기를 바란다. 허나 고구려의 지난 행적으로 볼 때 어찌 이를 선의로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양광은 스스로 지혜가 넘친다고 자부하고 있었다. 세상을 꿰뚫어보는 통찰력과 유려한 말솜씨로 자신을 당할 자가 없다고 여겼다. 그래서 고구려 사신을 변설로서 굴복시켜보겠다는 마음이었다. 고구려의 지난 행적이라 하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오? 양광은 목청을 가다듬고 포문을 열었다. 고구려는 본시 비류수가의 작은 나라였는데 담덕에 이르러 주변의 부족들을 무력으로 정벌하고 강제로 병합하면서 지금의 영토에 이른 것이 아닌가? 근래에 와서도 고구려는 형제나 다름없는 남방의 백제와 신라를 수시로 괴롭히고 하루도 손에서 창칼을 놓는 날이 없다고 하니 어찌 평화를 바란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번 돌궐과 화치를 도모하는 이유 역시
이들을 안심시킨 후에 불시에 치려는 의도일 것이다. 을지문덕은 양광의 독설을 듣고 도리어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았다. 그대의 말은 하나도 맞는 게 없어. 우리 시조이신 동명성화께서는 하늘의 뜻에 따라 조선을 계승하는 고구려를 세우시고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고자 힘쓰셨어. 그 후 고구려의 역대 태왕들께서는 동명성왕의 뜻에 따라 백성들을 덕으로서 다스리고 주변 국도를 인으로서 대하셨어. 그러다 보니 자연 이해 간복한 주변 국들이 복속을 청해왔고 고구려는 이를 매정하게 내칠 수 없어 받아들였던 것이오. 그리고 광개토 대왕께서는 한 번도 대의에 어긋난 군사를 일으킨 적이 없으시오. 단지 우리의 국경을 지키거나 소국의 간곡한 구원 요청을 뿌리치지 못해 군사를 내었을 뿐이오. 그때 그분의 기상과 고구려의 앞선 문화에 매료된 그 지역의 군민들이 고구려의 보호를 자청했기에 이를 받아들였을 뿐이오. 광개토 대왕께서는 늘 사회 만민이 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애를 쓰셨던 분이오. 을지문덕은 잠시 말을 멈추고 양광의 안색을 살폈다. 양광 눈에 띄게 여유를 잃어가고 있었다. 을지문덕은 마지막 숨통을 끊어놓는 일격을 가했다. 내가 장담하건대 만일 수나라가 또다시 고구려 땅을 넘본다면 그때는 멸망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오. 양광은 돌궐의 칸과 많은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을지문덕에게 당한 것이 창피했지만 달리 반박할 말이 없었다. 썩 내키지는 않았지만 을지문덕의 배포와 재주만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양광은 자신의 휘하에 을지문덕과 같이 담대한 인물만 있다면 온 천하를 제패할 수 있으리라 여기고 그를 회유했다. 이에 을지문덕은 가소롭다는 듯이 웃으며 말했다. 고구려는 신성한 나라요, 천하의 중심이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날 수 있었던 것은 천지신명께서 돌봐주셨기 때문에 수나라의 왕이 되느니 차라리 고구려의 개가 되겠소. 양광은 부귀영화로도 을지문덕을 유혹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의 마음 속에는 어느새 을지문덕에 대한 두려움이 싹트고 있었다. 수나라로 돌아가면은 전쟁에 대한 야욕을 버리고 백성들을 돌보는 일에 매진하시오. 백성들이 웃고는 나라도 있을 수 없어. 그 점을 명심하면은 수나라는 오래도록 흥성할 것이오. 허나 만에 하나라도 잘못 마음을 먹고 고구려로 쳐들어온다면 돌이킬 수 없는 화를 당할 것이오. 내 충고를 가슴에 깊이 새기길 바라. 을지문덕은 이제 할 말을 다 했다는 듯이 등을 돌리고 칸의 장막을 빠져나왔다. 어느 누구도 그를 제지하지 못했다. 양광은 사라지는 을지문덕의 뒷모습을 그저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을 뿐이었다. 돌궐에서 돌아온 을지문덕은 영양태왕에게 수주 양광을 만난 일을 상세히 보고했다. 태왕은 그 얘기를 듣고 전쟁의 기운이 무르익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짐이 짐작한데 돌궐은 이번 전쟁에 중립을 지킬 것이다. 그러나 거라는 안심할 수 없다. 그러니 장군이 한 번 더 수고를 해줘야 하겠다. 수일 내로 요서에 가서 거란족들을 회유하여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도록 하라. 이 당시 거란족들은 돌궐과 수나라에 의해 양분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러나 그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은 부족들이 성막 주변에 흩어져 살고 있었다. 을지문덕의 임무는 이들을 회유하여 고구려 편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이들은 앞으로 있을 고구려와 수나라의 전쟁에서 수군의 후방을 결란하는 역할을 맡아야 했다. 을지문덕은 여독을 풀 여가도 없이 다시 요서로 말을 달려야 했다. 을지문덕은 호위군사 30명을 거느리고 요하를 건너 우려라성에 도착했다.
이 당시 거란족들은 돌궐과 수나라의 위협에 전의를 상실하고 자포자기의 상태였다. 거란족의 추장인 사물 마카불은 고구려 태왕이 보낸 사신이 온다는 통보를 받고 여러 추장들을 대동한 채 성막을 떠나 무려라 성에 와 있었다. 그대가 수주의 코를 납작하게 만든 을지문덕 장군이시오? 그렇소. 북부 역살 을지문덕이라고 하오. 돌지게를 돌려보내라고 오셨나 본데 그는 이미 수나라에 귀부하였어. 괜히 헛걸음을 하셨구려. 노회한 사물은 을지문덕을 떠보았다. 내가 돌지게 같은 소인이나 찾으러 여기까지 왔겠어. 여러분들께 기니 드릴 말이 있어. 보아하니 고구려에 귀부하여 같이 수와 싸우자고 오신 모양인데 우리는 그럴 힘도 없고 의욕도 없소이다. 수와 고구려가 겨루어 누가 이기든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소이다. 그러니 그렇게 알고 돌아가시오. 사물은 어느새 이마에 주름만 가득한 노인이 되어 있었다. 을지문덕은 인내를 갖고 설득했다. 마카불께서는 사세를 잘못 판단하고 계시오. 수가 당장은 우리 고구려를 두려워해서 거란에게 잘해주고 있지만은 앞으로 벌어질 고구려와 수의 전쟁에서 수나라가 이기게 되면은 저들은 거란인들을 노예로 삼을 것이오. 예전 돌궐의 예를 잊지 마시오. 을지문덕은 10여 년 전 서돌궐에서 패한 동돌궐 사람들이 수나라에게 투항한 후에 벌어졌던 일을 상기시켰다. 그 당시 동돌궐인들은 수나라로부터 노예와 다름없는 멸시를 당했다. 사물은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 했다. 을지문덕의 이야기는 계속됐다. 평화로운 세상을 이룩하자면은 고구려가 수나라를 이겨야만 하오. 그래도 수나라는 우리에게 곡식과 재물을 원조하고 있소. 그에 비해서 고구려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었소? 나이가 지긋한 추장이 나서며 을지문덕에게 따졌다. 을지문덕이 그를 쳐다보고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자고로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라고 하진 않소. 수주 양광도 무언가 이득이 있으니 재물을 보내는 것이오. 수주는 지금 고구려와의 전쟁에 앞서 주변 세력들을 정지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 그렇지 않다면 얼마 전에 유성으로 쳐들어왔던 거란이 뭐가 예쁘다고 그처럼 선심을 쓰겠소. 수나라가 고구려를 제압하고 나면은 거란족은 노예 신세로 전락하게 될 것이오. 605년에 거란족이 유성을 공격한 일이 있었는데 이때 수문제는 돌궐군을 동원해서 거란족을 격파했다. 을지문덕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한 젊은 추장이 나섰다. 그렇다면 차라리 돌궐에 복속하는 것이 낫소. 그는 나이가 갓 30쯤 되어 보이는 우람한 체격의 소유자였다. 을지문덕은 껄껄 웃으며 말했다. 돌궐은 가난한 부족이므로 그대들에게 소와 말 등의 가축들을 요구할 것이오. 그에 비해 고구려는 물자가 풍요한 부국이요. 그러니 우리에게 협조한다면은 곡식과 철제품을 지원해 주겠소. 그뿐만이 아니라 거란이 원한다면은 예전에 우리가 사로잡았던 수나라 포로들도 보내줄 수 있어. 을지문덕의 파격적인 제안에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다. 이때 무루 마카불이 자리에서 일어나 을지문덕을 도왔다. 3년 전 저 괘씸한 수주가 돌고를 꼬드겨 우리를 짓밟았던 일을 생각하면 아직도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하오. 그때 얼마나 많은 동족들이 그들에게 죽임을 당하거나 포로로 끌려갔소. 수주 양광도 알고 보면 양털 냄새나 풍기던 자였는데 중원을 차지하고 나더니 올챙이 시절을 잊고 난리를 치고 있어. 나는 고구려 을지문덕 장군의 말씀을 따르겠소. 그러니 수나라가 좋은 사람들은 수에 묻고 돌궐이 좋은 이들은 돌궐로 가시오. 무르마카불은 수와 돌궐 모두의 원한을 품고 있었다. 이처럼 하나 둘씩 을지문덕의 편에 서더니 결국 고구려에 귀부하자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을지문덕은 다시 한번 외교적 역량을 훌륭히 발휘했다.
이듬해 병마 도원수 강희식은 영양태왕에게 고령을 이유로 관직에서 물러나겠다고 주청했다. 영양태왕은 그를 놓아주지 않으려 했지만 강희식은 한사코 떠나겠다고 고집했다. 결국 태왕도 강희식의 결심을 꺾을 수 없었다. 강희식은 평양을 떠나며 을지문덕을 자신의 후임으로 전거했다. 영양태왕도 을지문덕의 능력을 잘 아는지라 쾌히 그러겠다고 약조했다. 평양을 벗어난 강희식은 수레를 타고 한 달여 걸려 부여성에 당도했다. 을지문덕은 강희식을 몇 년 만에 보는지라 반갑게 맞이했다. 도원수께서 어인 일로 이리 먼 걸음을 하셨습니까? 이제는 도원수가 아니니 그리 부리지 말게나. 강희식은 은근히 신변의 변화를 알렸다. 금방 눈치를 챈 을지문덕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이제 떠날 때가 된 듯 해서 말일세. 지난 날 스승과 약조했던 일이니 너무 괴념치 말게. 내가 떠나야 자네가 큰일을 맡을 수 있지 않겠는가. 강희식은 예의 쾌활한 태도로 을지문덕의 굳은 마음을 풀어주었다. 곧 시작될 수주 양광의 발악은 그의 아버지 양견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거셀 걸세. 강희식은 수에 파견한 첩자들로부터 수주 양광의 고구려 정벌을 위한 준비를 소상히 듣고 있었다. 을지문덕도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었지만 내색하지 않고 경청했다. 강희식은 강조하기 위해 다시 힘주어 말했다. 이제 곧 수나라의 대군이 쳐들어올 걸세. 수주 양광의 성격으로 볼 때 이번에는 엄청난 대군을 끌고 올 걸세. 미리 철저히 대비하지 않고는 이기기 어려울 걸세. 내가 폐하께 자네를 후임으로 전거했으니 이제 앞으로 책임이 막중하네. 큰 짐을 떠넘기고 나만 홀가분하게 떠나는 것 같아 미안하네만 스승의 말씀처럼 이것이 자네의 운명이라고 생각하게. 강희식은 말을 마치고 을지문덕의 눈을 찬찬히 들여다봤다. 바다보다 깊은 눈망울을 가지고 있는 을지문덕은 강희식의 말을 들으며 스승인 고바가당과의 운명적인 만남을 떠올렸다. 을지문덕은 몰락한 귀족 집안에서 태어났다. 그는 평양성 부근 석다산 아래서 살았는데 어릴 때부터 문무의 재능이 남달랐다. 을지문덕은 집안이 가난하여 스승을 두고 배울 형편이 못됐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혼자 깨우쳐야 했지만 타고난 자질 덕분에 성취가 예사롭지 않았다. 을지문덕은 불곡산 동굴에서 책을 읽고 석다산 남쪽에 있는 마이산까지 말을 달리며 후연지기를 길렀다. 그러던 어느 날 을지문덕은 격검을 연습하기 위해 석다산 정상을 향해 뛰어올랐다. 산 중턱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 자리 잡은 커다란 바위 위에 귀한 행색의 노인이 앉아있는 것이 보였다. 노인은 산발한 백발에 넉마나 다름없는 낡은 옷을 걸치고 있었으며 발은 맨발이었다. 언뜻 보면 거지와 다름없는 몰골이었다. 하지만 참선한 자세로 눈을 지그시 감고 앉아있는 그의 주위에는 형용할 수 없이 맑고 강한 기가 흐르고 있었다. 을지문덕은 불현듯 이 노인이 말로만 듣던 도인 고바가당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당시 토성에서는 고바가당이 신선이 되어 장백산으로 떠났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러한 그가 어찌된 연유로 석다산에 있는지 물어보고 싶었지만 참선에 몰두한 모습을 보니 감히 방해하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아 조용히 물러났다. 어둠이 내려 집으로 돌아온 을지문덕은 방에 누워 잠을 청했지만 노인의 일이 궁금해서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을지문덕은 서둘러 행장을 차리고 석다산으로 다시 뛰어올라갔다.
속세의 경계를 넘자 선계의 아름다운 풍광이 펼쳐졌다. 뭉실하게 말린 잎들이 달린 가지를 사방으로 내뻗은 나무들이 숲을 이루고 있었다. 그 가운데 오색구름이 피어오르고 만가지 꽃잎이 바람을 타고 흩날렸다. 그 바가당은 은근히 풍겨오는 향기에 취해 현기증이 났다. 현란한 풍경에 놀라 위를 올려다보았을 때 그 바가당의 입에서 감탄이 저절로 새어나왔다. 어느새 은은한 달빛이 하늘을 가득 메우고 있고 그 틈에서 별들이 속삭이고 있었다. 서늘하면서도 따뜻한 기운이 좋아서 두 팔을 벌리고 있는데 갑자기 사방이 깜깜해지더니 커다란 말이 두 날개를 곧게 편 채 하늘을 유영해 갔다. 그 바가당은 너무도 아름다운 그 모습에 압도되어 천마가 날개를 퍼덕일 때마다 자신도 덩달아 두 팔을 오르내렸다. 그때 천마의 뒤를 따라 옥녀들이 오른손엔 깃발을 들고 왼손에는 화반을 든 채 헤엄쳐갔다. 화반 위에서 떨어진 꽃가루들이 눈처럼 휘날렸다. 고 바가당은 옥녀들의 뒤를 따르고 싶었다. 그가 그런 생각을 품자 곧 몸이 저절로 공중으로 떠올랐다. 고 바가당은 너무도 기뻐 소리를 지를 뻔했다. 고 바가당이 바람을 타고 그녀들의 뒤를 따르자 갑자기 섭선을 든 선인 하나가 나타나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대는 아직 속세에 속해 있으니 이곳으로 들어올 수는 없어. 돌아가시오. 선인은 섭선으로 고 바가당을 내리쳤다. 고 바가당은 크게 놀라 참선에서 깨어났다. 정신을 차린 고 바가당은 자신이 방에 그대로 좌정한 채 있음을 깨달았다. 그때 갑자기 밖에서 우렁찬 외침 소리가 들려왔다. 아무도 안 계십니까? 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니 어느새 산중에 밤이 찾아와 있었다. 되시오. 대답이라도 하는 듯 어둠이 사람의 형상을 토해냈다. 고바가당 선생님을 찾아왔습니다. 비록 체격은 바위처럼 우람했지만 여전히 얼굴에서 애띤기가 가시지 않은 얼지문덕이었다. 무슨 일로 선생님을 찾는가? 그분께 가르침을 구하고자 합니다. 그분은 풍운 같은 분이라 한 곳에 오래 머무시지 않네. 오늘 낮에 떠나셨으니 언제 다시 이곳에 들르실지 기약할 수 없어. 헛고생 말고 돌아가게나. 얼지문덕은 다리에서 힘이 빠졌다. 오직 고바가당을 만나겠다는 일념만으로 한밤중에 험한 산길을 올라왔건만 대면조차 못하고 돌아가야 한다니. 더구나 앞으로도 만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으니 더욱 답답한 노릇이었다. 밤길이 위험하니 오늘은 여기서 묵고 그럼 내일 날이 밝으면 내려가게나. 고바가당이 낙담하여 우두커니 서 있는 얼지문덕에게 권했다. 얼지문덕 역시 힘이 빠져 당장은 내려갈 엄두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말을 따랐다. 방 안으로 들어선 얼지문덕은 폐허와 같은 방 안 전경에 놀랐다. 짐승의 기름을 쓰는지 등잔은 심한 끓음을 내뿜고 있었다. 희미한 불빛에 비친 벽은 수숫대를 얼기설기 엮어 그 위에 흙을 발랐는지 곳곳에서 바람이 새어들어왔다. 너와를 얹어 만든 지붕은 커다란 구멍이 뚫려서 금방이라도 하늘에서 별들이 쏟아져 내릴 듯했다. 방 안에는 가구라고 일컬을 만한 것은커녕 넝마 같은 이부자리만이 한 구석을 차지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와 짝을 이루어 엉성하게 깎아 만든 나무시기와 수저 한 쌍이 놓여 있었다. 을지문덕이 보기에 도저히 사람이 사는 곳이라 여겨지지 않았다. 을지문덕은 그때서야 비로소 방 안에 있는 사내를 유심히 살폈다. 그는 바로 낮에 보았던 노인이었다. 그의 겉모습은 방 안의 형편과 다를 바가 없었다. 긴 머리를 엉성하게 묶어 산발이나 마찬가지로 흐트러져 있었고 도성의 거지들도 입지 않을 듯한 검게 때가 끼고 구멍이 뚫려 있는 누더기를 걸치고 있었다.
새까맣게 걸린 얼굴만 봐서는 나이를 짐작하기 어려웠지만 흰 머리와 깊은 주름으로 봐서는 이미 많은 나이를 먹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하지만 궁색한 겉모습과는 다르게 그에게서는 편안하면서도 범접하기 어려운 기운이 느껴졌다. 얼찌문덕은 문득 그가 고 바가당이라고 확신했다. 소생을 놀리시렵니까? 제가 아무리 어리석다 한들 이처럼 광휘가 넘치는데 어찌 선생님을 몰라볼 수 있겠습니까? 을지문덕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다. 이곳에 코바가 당은 없네. 그는 이미 속세를 버렸어. 여기 남아있는 건 단지 빈 껍데기일 뿐이야. 코바가 당은 감정이 전혀 섞이지 않은 어조로 말했다. 을지문덕은 그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고바가당이 흘리는 처연한 분위기에 압도당해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무거운 침묵이 쌓여 더는 버틸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고바가당이 감았던 눈을 뜨고 을지문덕을 응시했다. 온기와 냉기가 섞인 듯 선명한가 하면 모호하고 날카로운가 하면 부드러운 눈빛이었다. 을지문덕은 단번에 그 눈빛에 마음을 빼앗겼다. 고바가당은 을지문덕을 찬찬히 훑어보더니 마침내 입을 열었다. 을지문덕은 고바가당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지 못했지만 자신을 제자로 거두겠다는 뜻이란 것은 알 수 있었다. 불쌍한 서생을 거두어주시니 감격스러울 따름입니다. 을지문덕은 고바가당 앞에 엎드려 거듭 머리를 조아렸다. 을지문덕은 그로부터 꼬박 3년 동안 석다산에서 고바가당으로부터 천문, 지리, 병법을 비롯한 학문과 무예를 배웠다. 고바가당의 해박한 지식과 깊이 있는 식견, 그리고 진리를 추구하는 열정은 을지문덕 내면에 잠재되어 있던 꽃봉오리들이 만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연우한 길잡이는 어떤 방향으로든 목적지를 찾아낼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는 순발력과 담력이 있었다. 을지문덕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스승의 가르침을 흡수해서 자신의 내면을 채웠다. 운명의 이름으로 마지못해서 받아들여진 제자는 어느새 스승의 삶의 활력소가 되어주는 존재로 변해 있었다. 제자의 일취월장하는 모습은 스승에게 큰 기쁨과 위안이 됐다. 고 바가당이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알려주었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을지문덕은 어느덧 약관의 청년이 되어 있었다. 그의 맑고 총기가 흐르는 눈에는 나이답지 않은 진중함이 서렸고 행동거지에 기품과 절도가 풍겼다. 무성하게 핀 봄꽃의 향취가 코끝을 간지르던 어느 날 밤, 스승은 그 어느 때보다 침잠한 태도로 을지문덕을 불렀다. 이제 네가 세상으로 나갈 때가 된 듯하구나. 앞으로 우리 고구려는 환란을 겪게 되겠지만 네가 있으니 크게 걱정할 일은 없으리라. 서찰을 써줄 테니 이 길로 국내성으로 가거라. 국내 성주 환당은 나의 제자이니 내 서찰을 모이면 섭섭지 않게 대접할 것이다. 그의 밑에서 세상 경험을 쌓도록 해라. 고바가당은 애써 얼굴에 나타난 섭섭함을 지웠다.
저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어찌 어린아이를 물가로 내몰려고 하십니까? 겸양도 지나치면 자만이다. 너는 이미 나를 넘어섰다. 당대에 너를 능가할 자는 아마 없으리라고 본다. 네가 칼을 들면 군사들이 힘을 얻을 테고 네가 붓을 들면 온 백성이 편안해지리라. 스승님을 혼자 두고 떠나려니 걸걸음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스승님의 뜻이라면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돌아와 뵙게 될 것입니다. 을지문덕은 더는 주저할 수 없었다. 세상에 나아가 큰일을 해내므로써 이름을 빛내는 일이야말로 스승의 은혜를 갚는 일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었다. 그날 밤은 유난히 짧게 느껴졌다. 심란한 마음으로 뒤척이다 깜빡 잠이 들었었는데 깨어보니 벌써 통이 타올라 있었다. 스승은 벌써 나갔는지 모습을 찾을 수 없었다. 을지문덕은 스승이 누웠던 빈자리를 보고 그 의미를 알 수 있었다. 스승은 작별하면서 눈물을 보이고 싶지 않았으리라. 을지문덕은 스승의 명을 받들어 북내성으로 갔다. 북내성주 환당은 을지문덕을 보자 한눈에 반해버렸다. 환당은 을지문덕을 파격적으로 자신의 부장으로 삼았다. 을지문덕은 환당의 휘하에서 북내성의 치안을 유지하고 민생을 살피는 일을 맡았다. 을지문덕은 모든 일들을 추호도 사심 없이 공명정대하게 합리적으로 처리했다. 이로 인해 백성들의 칭송이 자자해지자 환당은 태왕에게 부음하여 그에게 소형의 관급을 받게 했다. 이로써 을지문덕은 본격적으로 관로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태왕명을 받고 변경순시에 나선 대장군 강희식이 잠시 국내성에 들렀다. 환당은 강희식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맨발로 뛰어나가 맞이했다. 장군! 이게 얼마 만입니까? 강희식 역시 고파가당의 문하였다. 태왕 폐하의 명을 받고 국경을 순시하러 가는 길이라네. 국내성의 사정을 살피고 자네도 만날 겸 이렇게 찾아왔다네. 네, 들으니 이곳에 부장 중에 을지문덕이란 자가 있다고 하던데 그 사람을 볼 수 있겠나? 아니, 그 친구의 명성이 그곳까지 퍼졌습니까? 스승님께서 친히 부탁한 아이인데 이제 겨우 스무 살을 넘겼다고는 믿지 않을 만큼 노련하고 침착합니다. 그럼 장군께서 이곳에 계시는 동안 그에게 수발을 들도록 할 테니 잘 살펴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강희식이 국내성에 머무는 동안 을지문덕이 그를 보좌하게 되었다. 강희식은 스승이 3년 동안 공을 들여 키웠다는 을지문덕의 됨됨이를 직접 확인하고 싶었다. 그래서 일정에도 없었던 국내성 방문을 했던 것이었다. 다음 날 강희식은 을지문덕의 안내를 받아 국내성의 성벽을 둘러보았다. 남쪽 성벽의 당도의 전경을 살피니 저만치 압록수가 푸른빛이 도는 아름다운 자태를 자랑하며 흐르고 있었다. 강희식은 강물의 시선을 고정시킨 채 을지문덕에게 물었다. 자네는 지금 천하의 반세를 어찌 보는가? 을지문덕은 강희식이 자신을 떠보고 있음을 알아챘다. 소장이 어찌 대장군 앞에서 얕은 식견을 뽐낼 수 있겠습니까? 다만 듣고 웃지 않으신다면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강희식은 자신도 모르게 을지문덕에게 눈길이 갔다. 격식을 차리면서도 자신의 입장을 세우는 모습이 마음에 들었다. 조금도 꺼릴 것 없다. 편히 얘기하라. 지금 천하는 중원을 통일한 신흥 세력인 수나라와 우리 고구려의 양강 구도입니다. 돌궐이 서북에서 세력을 잡고 있다고는 하나 그들은 부족들을 한 곳으로 모을 수 있는 이상이 없기에 현 구도를 바꿀 만큼 위협적이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당장 가장 위협이 되는 것은 수나라입니다. 수주 양견은 야망이 큰 사람입니다. 그는 서방의 패자로서 만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 양견은 조만간 대군을 일으켜 우리를 칠 것입니다. 우리는
그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해둬야 합니다. 을지문덕의 예견은 강희식의 생각과 일치했다. 을지문덕은 젊은 나이임에도 이미 폭넓은 시야와 사물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을 갖추고 있었다. 강희식은 보면 볼수록 을지문덕이 대견하고 놀라웠다. 과연 스승님의 눈은 틀림이 없구나. 앞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동냥이로다. 이때 강희식은 을지문덕을 가슴에 담았다. 이렇게 해서 강희식과 을지문덕의 인연은 시작됐던 것이다. 강희식은 을지문덕에게 여러 가지 당부의 말을 했다. 두 사람은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느라 밤이 새는 줄 몰랐다. 이튿날 동이 트자 강희식은 행장을 꾸리고 말에 올랐다. 자네가 도원수로 임명되면 귀척들의 반대가 거셀 걸세. 하지만 이에 괴념치 말고 오직 나라의 안위에만 마음 써주게나. 그럼 난 이만 가겠네. 어디로 가십니까? 네, 들으니 스승께서 장백산으로 옮겨 계시다고 하네. 지난날 스승께서 이르시길 때가 되면 찾아오라 하셨네. 그럼 부디 몸조심하시게나. 강희식은 커다란 손으로 을지문덕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에서 따뜻한 정이 느껴졌다. 강희식이 도성을 떠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영양태왕은 을지문덕을 망리지로 삼는다고 선포했다. 그러자 왕제 건물을 비롯한 대로, 어문도, 선영 등이 격렬히 반대했다. 병권을 한 손에 거머쥔 막중한 자리를 근본도 할 수 없는 데다가 관급이 대형에 불과한 애송이에게 내줄 수 없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영양태왕은 옳다고 여길 때는 결코 양보하지 않는 강단을 지니고 있었다. 태왕은 끝내 귀족들의 반발을 누르고 을지문덕을 망리지에 임명했다. 이렇게 해서 을지문덕이 역사의 전면에 나서게 됐다. 을지문덕을 망리지로 임명하고 얼마 후 영양태왕은 전국에 전시체제를 선포했다. 이때부터 고구려 사람들은 전쟁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을지문덕은 먼저 전쟁에 쓰일 다량의 무기를 확보해야 했으므로 각 관청에 소속된 장인들에게 명을 내려 무기 생산량을 늘리게 했다. 이때부터 관청의 장인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대장간에서 무기를 만들어냈다. 그들의 소속 관청에서는 이에 대한 보상으로 두 배의 급료를 지급하여 사기를 끌어올렸다. 관청에 속한 장인들뿐 아니라 귀족들이 거느린 장인들도 밀려드는 주문을 감당해야 했기에 바쁘기는 마찬가지였다. 무기의 생산이 늘어나자 자연히 철의 수요도 증가할 수밖에 없었다. 이 당시 고구려에서 철의 생산량이 가장 많은 광산은 철산의 철광산이었다. 을지문덕은 철산의 위무사를 파견하여 광부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사기를 고취시켜 생산력을 향상시켰다. 광부들에 대한 예우가 좋아지자 국내는 물론 멀리 말갈이나 시류에서까지 사람들이 광부가 되겠다고 몰려왔다. 이리하여 생산량은 기대 이상으로 늘어나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었다. 매일같이 철별을 싣고 광산을 떠나 모기를 생산한 분기차로 가는 소가 끄는 수레들이 줄을 이었다. 이 무렵 식성, 안주의 대장장인 건강이 자신이 개량한 석포를 왕에게 바쳤다. 기존의 석포의 경우 위력을 발휘하려면 규모가 커야 했기에 크게 만들어 이동이 불편했지만 건강이 만든 석포는 기존의 것보다 위력은 큰데 비해 규모가 작았기에 이동이 수월했다. 영양태왕은 건강이 보낸 석포를 실험해보고 그 위력과 실용성에 만족했다. 태왕은 건강을 도성으로 불러올려
많은 상을 내리고 크게 칭찬했다. 소나라의 우문계가 장인으로서는 천하제일이라 하는데 이는 건강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소리다. 건강이야말로 병장신이라 칭할 만하다. 태왕은 건강에게 무기를 만드는 장인 중 최고라는 의미의 병장신이란 칭호를 내리고 석포를 대량으로 만들게 했다. 이로써 건강이 만든 석포는 각지의 성으로 보급될 수 있었다. 건강한 석포 이외에도 쇠뇌를 개량하여 비거리를 두 배 가까이 늘리는 등 무기의 성능을 크게 향상시켰다. 이처럼 건강과 같은 뛰어난 장인들의 노력으로 이 무렵 고구려의 무기는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무기 못지않게 많은 식량을 확보하고 있어야 했다. 아무리 용맹하고 뛰어난 군사들이라도 먹지 않고는 싸울 수 없기 때문이다. 을지문덕은 각 지방 관청에 영을 내려 곡식의 수확량을 늘릴 방책을 강구하고 전쟁을 수행할 때 장기간 보관이 용이하고 휴대가 간편한 걸량을 연구하게 했다. 농부들은 수확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 나락 하나라도 소홀히 하지 않았고 자신들이 먹을 식량을 아껴 군량미로 내어놓았다. 그리고 곡식을 말려 미숫가루를 만들고 고기를 제염 처리하거나 건조시켜 육포를 만들었다. 이때 동해안에서는 명태를 말리는 작업이 한창이었는데 이 역시 군사들에게 더없이 좋은 걸량이 될 것이었다. 장인과 농부, 광부들이 이처럼 애쓰는 사이 상인들 역시 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을지문덕은 사방 곳곳에 다 있는 그들의 교역망을 이용해서 수나라는 물론 주변 국가들의 동태를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상인들을 통해서 북방의 말을 비롯한 국내에서 부족한 전쟁 물자들을 입수했다. 이처럼 각 분야마다 혼연일체가 돼서 영양태왕이 이끄는 대로 따른 가운데 백성들 사이에서도 점차 전쟁의 열기가 고조됐다. 그 때문에 집집마다 전쟁에 관한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다. 아버님, 이번에 저 수나라 놈들이 우리를 침략할 계획이라면서요? 그렇다고 하는구나. 예전에도 겁없이 떼거리로 쳐들어왔다가 강희식 장군이 이끄는 우리 군사들에게 참패를 당해 십중팔구 목숨을 잃었지. 그러면 저것들이 복수를 하려고 오는 것이군요. 그렇지. 하지만 이번에도 어림없지. 우리는 이처럼 한마음 한뜻으로 똘똘 뭉쳐서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데 수준은 무모한 토목공사를 벌이고 주야로 연회를 베풀어 즐긴다고 하지 않느냐. 그렇게 국력을 낭비하고서야 어찌 우리와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느냐. 저희들도 낮에는 들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경당으로 가서 군사훈련을 받고 있어요. 부자가 대화하는 가운데 큰딸이 끼어들었다. 우리도 마을 부녀자들이 모여서 군사들이 입을 의복과 갑옷들을 손질했어요. 이웃마을에서는 내의를 만들어 군사들에게 제공한다더군요. 색시들이 짠 삼베로 내의를 만들어주면 군사들이 참으로 좋아하겠구나. 막 설거지를 끝낸 노모가 야참으로 먹을 삶은 콩을 가지고 들어오면서 거들었다. 온 식구들이 둘러앉아 삶은 콩을 먹으며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는데 한 손에 메밀떡을 든 이웃집 노인이 아들과 함께 방으로 들어서며 대화에 끼어들었다. 오랑캐 놈들이 쳐들어오면 나의 예전 솜씨를 보여주겠어. 아직도 십여 명 정도는 문제 없어. 이웃집 노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그의 아들인 청년이 팔을 걷어붙이고 기염을 토했다. 아버님은 가만히 계십시오. 제가 나가서 모조리 쳐주겠습니다. 이렇듯 고구려는 상하가 한마음이 돼서 전쟁을 준비했다. 전쟁이 필요한 물자를 준비하는 일이 차질이 없이 진행되자 을지문덕은 각 지역의 욕사를 비롯해
처려근지, 우처 등의 지방관들과 대모달, 말개, 당주 등 조둔군의 장수들을 모아 대책회의를 열었다. 을지문덕은 이 회의에서 전국 5부의 욕살들에게 임무를 부여했다. 북부 욕살은 말의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마련해야 했고, 남부 욕살은 백제와 신라의 침입에 대비한 방어 대책을 강구해야 했다. 동부 욕살은 유사시 백성들의 피난 대책과 기밀문서의 관리를 책임져야 했고, 서부 욕살은 서변에 대한 지원 대책을 내놓아야 했다. 더불어 을지문덕은 만일의 경우 수해 군대가 고구려 영토 깊숙이 쳐들어왔을 때 대모달 등이 이끄는 각 지방의 군대가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일러주었다. 을지문덕은 지방의 방어체제를 정비한 후에 변방의 부족들에게 눈길을 돌렸다. 수하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들이 어느 편에 서느냐가 큰 변수가 될 수 있었다. 을지문덕이 그동안 애쓴 덕분에 말갈과 시리는 고구려에 대한 지지를 밝히고 있었지만, 정작 수나라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돌궐이나 거란의 여러 부족들은 아직 입장 표명을 분명히 하지 않고 있었다. 게다가 남방의 백제와 신라 역시 고구려와 불편한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방치할 수는 없었다. 을지문덕은 영양태왕을 아련하고 이들 주변국들에 또다시 사신을 보내 우호를 굳게 다져야 한다고 주청했다. 영양태왕 역시 철저한 대비만이 승리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을지문덕의 유비무환 정신에 공감했기에 적극 동조했다. 고구려에서 전쟁 준비에 여념이 없는 가운데 수나라 양산에서는 웃지 못할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서력 604년, 수문제의 둘째 아들 양광이 친형제들을 죽이고 수주의 자리에 오르니 이가 바로 양제였다. 그는 왕위에 오르자 자신의 독선적인 성격을 꺼리낌없이 나타냈다. 그는 자신이 왕으로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다고 여겼기 때문에 누구도 그의 명을 거역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양제는 즉위하자마자 낙양에 동도를 건설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무려 100만 명이 넘는 백성들이 동원됐다. 농번기에도 부역에 동원하고 각종 세금을 부과하여 고혈을 쥐어짜자 여기저기에서 백성들의 원성이 더 높았다. 그러나 양제는 백성들의 숱한 희생에도 만족할 줄 몰랐다. 그는 동도의 서쪽 근교에 서원을 짓고 수천 명의 궁녀들과 함께 환락을 즐겼다. 밤이 되면 항상 연회가 벌어졌고 음악 소리가 끊이질 않았다. 양제는 이에 그치지 않고 대운하 계획을 발표했다. 동도의 역사로 인해 부역과 조세에 시달리던 백성에게 있어 대운하의 건설은 재난이나 마찬가지였다. 공사 기간 동안 연인원 약 1억 명이 투입되는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방대한 규모인데다 적지 않은 공정이 물속에서 이루어졌으므로 백성들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이었다. 게다가 양제가 운하 공사 진행 상황을 손수 챙겨 서두른 바람에 공사 감독관들이 촉박한 공사 기간을 맞추느라 인부들을 몰아쳤으므로 많은 희생이 발생했다. 대운하는 동북의 탁군부터 동남의 여항까지 장장 4천여 리에 이르렀는데 크게 영제거, 통제거, 한구, 강남하의 네 부분으로 나뉘어 공사가 진행됐다. 영제거는 탁군과 낙양의 수를 잇고 있었고, 통제거는 낙양에서 산양까지, 한구는 산양에서 회수 남쪽을 따라 양자강에 이르며, 강남하는 경구로부터 양자강을 따라 여항에 이르러 전당강으로 들어가는 물길이었다. 해하, 황하, 회수, 장강, 전당강의 5대 하천과 화북으로부터 강남의 요소를 두루 경유하는 대운하의 위용은 수나라의 대동맥이라 불릴만 했다.
어느덧 대운하의 공사도 막바지에 이르렀을 무렵이었다. 양제는 완성된 수로를 직접 눈으로 살피고 지방의 민심을 파악하기 위해서 직접 대운하를 따라 순행에 나섰다. 과시하기 좋아하는 양제의 성격답게 행차는 장엄하고 화려했다. 양제는 길이가 200척에 4층으로 건조된 대형 용주를 탔다. 그 뒤로 비빈과 대신들, 승려, 도사들을 태운 수천 척의 화려한 배들이 뒤를 따랐는데 그 행렬의 길이가 200여리에 달하고 배를 움직이는 자들이 8만 명이나 됐다고 했다. 그리고 대운하의 양쪽 언덕에서는 기병대가 배를 호위하며 따랐는데 이들의 깃발이 또 다른 수로를 만들었다. 그 수로에는 색색의 물결이 요동치고 있었다. 양제는 낮에는 배 위에서 마음껏 논일며 주위의 경관을 감상하고 밤이 되면 불을 대낮처럼 밝히고 연회를 베풀어 즐겼다. 흥을 돋우기 위한 북소리가 사방으로 울려 퍼져나가면 주변 500여리 안에 사는 백성들은 그 지방에 진귀한 음식을 가져다 바쳐했다. 백성들은 이로 인해 가산을 탕진했지만 음식은 양제의 일행이 배불리 먹고 난 뒤에도 남아서 떠날 때 구덩이를 파고 묻어야만 했다. 순행을 빌미로 호화로운 유람을 즐기던 양제 일행이 통제거를 지나 한구의 최빈 사냥 부근에 이르렀을 때 앞에서 길을 안내하던 선도선이 갑자기 멈춰섰다. 이에 자연히 뒤를 따르던 배들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다. 용선이 멈춰서자 한참 술잔을 기울이고 있던 양제가 의아해 물었다. 벌써 도착했을 리가 없을 텐데 어이 배를 세우느냐? 대작을 하고 있던 대신들 역시 연유를 모르기는 마찬가지였다. 양제는 시위장을 돌아보며 이유를 알아오도록 했다. 잠시 후 선도선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시위장이 달려와 아뢰었다. 수로의 깊이가 계획보다 얕아서 선체가 큰 용선은 지나갈 수 없다고 합니다. 술기운으로 붉었던 양제의 얼굴이 노기로 인해 검붉은 빛으로 변했다. 아니, 짐이 지시한 일을 어찌 이리도 소홀히 할 수 있단 말이냐? 이는 곧 짐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다. 이러고도 저들이 정녕 살아남기를 바란단 말이냐? 양제는 자신의 명을 어기는 일은 결코 용납할 수 없었다. 그는 항상 자기 자신에게는 관대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지극히 엄격했다. 이때 양소가 황급히 나섰다. 이는 필시 피치 못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찌 감히 저들이 폐하를 능멸할 수 있겠사옵니까? 이 구간의 공사 책임을 맡고 있는 양산태수는 그의 조카인 양각이었다. 양제의 포악하고 충동적인 성격을 잘 알고 있는 양소로서는 양각의 신상이 걱정되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이미 양제의 귀에는 아무런 말도 들리지 않는 듯했다. 지금 전국에서는 짐의 명에 의해 역사의 길이 남을 대역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만일 저들처럼 짐의 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자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벌을 내리지 않는다면 어찌 다른 지역에서 짐의 권위가 존중받기를 기대할 수 있겠느냐? 이번 일을 거울로 삼지 않는다면 짐의 의지가 천하에 온전히 받아들여질 수 없으리라. 명을 받고 출동했던 거미 군사들에 의해 양산태수를 비롯한 수십 명의 아전들이 끌려왔다. 양제 앞에 무릎 꿇려진 양산태수 양각의 얼굴은 핏기라곤 찾을 수 없을 만큼 하얗게 질려 있었다. 네놈이 감히 짐의 명을 우습게 여기고도 살기를 바랐단 말이냐? 양제의 불호령이 떨어졌다. 양각은 두려움으로 인해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을 했다. 소신이 감히 손톱만큼이라도 폐하를 능멸할 마음을 먹었겠습니까? 이는 수로 설계상의 실수로 인해 발생한 일입니다. 소신이 감독의 책임을 지고 있기는 하지만은 기술적인 문제는 전적으로 공부에서 파견된 기술 감독관의 일입니다. 이 당시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대운하의 공사를 위해서 공부 소속의 관리들과 차출된 장인들이 각 지방에 파견돼 있었다. 거미 군사들에게 끌려온 무리들 속에는 이들 중앙에서 파견된 관리들도 섞여 있었다. 저들 역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이는 이번 역사에 참여했던 자들 모두의 잘못이다. 그 중에서도
한 지방을 맡고 있는 관장으로서 책임 회피만 급급한 니놈의 뻔뻔함은 정말 참기 어렵구나. 양재는 도열에 있는 거미 군사들에게 명했다. 여봐라! 저놈을 비롯해서 이번 공사와 관계가 있는 자들을 한 명도 빠짐없이 사한체로 수장시키도록 해라. 내 이번 일을 만천하의 본보기로 삼겠다. 이를 지켜보고 있던 대신들은 경악으로 인해 벌어진 입을 담을 수 없었다. 하지만 누구도 나서서 이를 말리지 못했다. 이리하여 양재의 명에 따라 양산 태수를 비롯해서 중앙에서 파견된 감독관과 장인들, 그리고 수를 만드는 부역에 동원됐던 백성들까지 수만에 이른 목숨이 수로 밑바닥에 수장됐다. 이에 양산 지역에서는 통곡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각지의 백성들은 양재의 흉폭함과 잔인함에 치를 떨었다. 이 사건 이후로 양재에게 조금이나마 희망을 품고 있던 백성들조차 그에게서 완전히 등을 돌렸다. 하지만 이것은 백성들에게 있어 시련의 시작에 불과했다. 양재의 광기는 이미 고삐를 풀고 내달리는 야생마 그 자체였다. 양재는 민심의 동향과는 상관없이 고구려와의 전쟁 준비에 광분하고 있었다. 출연 황원, 정기항, 이종구, 탁원재, 송두석, 유만준, 김태웅, 기경호, 박태호, 곽윤상, 이윤주, 이장원, 최하나. 해설 김종성. 음악 이춘화, 효과 엄기혁, 기술 서교식, 총진행 유만준. 임동주 원작, 김기덕 연출. 제75부 유비무한편이었습니다.